햄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D님께서 네. 주식을 5만 원짜리 주식을 하나 샀어요. 네. 그런데 그게 잠깐만요. 10만 원이 됐어요. 5만 원을 샀는데 10만 원이 더블이 돼가지고. 오, 너무 좋죠. 지금 기분 좋은 상태예요. 네. 10만 원. 네, 그래가지고 네. PD님이 저한테 추천을 했어요. 네. 야, 아, 김 대표. 5만 원 샀는데 10만 원이 됐습니다. 그 주식 A 주식 진짜 좋은 것 같아. 한번 사봐 했어요. 네. 제가 10만 원에 삽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0만 원이 됐습니다. 네. 10만 원에 PD님이 저한테 다시 김 대표 이 A 주식 좋은 것 같아. 사봐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샀습니다. 네. 근데 떨어져서 8만 원이 됐다고 쳐보세요. 근데 손절매가 예를 들면 20% 규정을 제가 세우는 사람이에요. 네. 김현준이. 네. 가정입니다. 저는 손절매 안 해요. 네. 그래서 8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저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PD님은요. 아직 팔면 안 되네요. PD님은 플러스 60% 수익 구간이죠. 그쵸. 여전히. 네. 근데 PD님은 안 팔고 저는 팔아야 되는 게 네.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종목인데. 그렇죠. 같은 종목 현재 8만 원에서 네.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나한테는 팔아야 되고 여기한테는 안 팔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것의 내재 가치가 네, 네. 5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8만 원일 때 저도 팔아야 되고 PD님도 파는 게 맞고. 그죠. 내재 가치가 20만 원이라면 네. PD님이 물타기를 해서 더 사야 되고 네. 저는 물타기를 해서 더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손절매를 하는 사람은 거꾸로 하게 돼서 그 내재 가치가 더 높다고 한들 네. 실제로는 저는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네. 왜 20%의 손절매를 해야 되냐라는 네. 걸 이렇게 이론적으로 물어보면 네. 캠피시어가 물어보면 상대방이 네. 아 뭐 그냥 내 원칙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상대방들이 투자 네. 전문가들이 네. 그리고 캠피시어가 얘기한 게 마지막에 뭐라고 딱 못 박냐면 네. 그 그냥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손절매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내재 가치를 네. 계산할 수 있으면 손절매든 뭐든 안 좋으면 팔고 좋으면 사는 거고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 없으면 없다면 어차피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8만 원이고 사서는 안 되는 것이지 네. 그것을 내가 몇십 퍼센트 손실일 때는 몇 퍼센트 손실일 때는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이론적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하지 말거라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말이 맞네. 그렇죠. 네. 오늘의 지금 주가 또는 오늘의 아파트라고 하냐면 오늘의 가격, 집값 네. 네. 대비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후에 얼마가 될 거냐를 중시하는 거지. 네. 아파트가 떨어졌다고 해서 팔고 오른다고 해서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더 오를 것 같은 건 사고 더 떨어질 것 같은 건 파는 거니까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 부자가 되려면 그 절대 가치에 네.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 가격 변동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격이 뭐 그렇죠. 가격이 변해서 내가 살고 팔고를 결정을 해야 된다면 네. A랑 B 아까 얘기했던 A랑 친구랑 둘 다 네. 둘 다 사든지 둘 다 팔든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둘 다 전문가가 아니고 둘 다 한 네. 주씩 갖고 있는데 네. 투자 전문가한테 갔어요. 캠피셔한테 갔어요. 네. 상담을 해. 막 이렇게 네. 점쟁이 무당처럼 상담을 네. 해. 근데 여기한테 파셔야 됩니다. 여기한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네. 무슨 주식을 왜 얼마 동안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똑같이 얘기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절매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정 가치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적정 가치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그 저는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쉽게 느껴진다고요? 네. 어떻게요? 그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만 알면 됩니다. 네. 그 아파트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아파트에서 아파트의 이 매매 차익을 버는 것은 네. 주식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부동산 아파트를 사서 내가 월세를 받는데 네. 얼마를 받을 거냐.
얼마를 받을 거냐. 네. 현재 얼마 월세가 나오면 이 네. 가격을 얼마에 주고 살 거냐. 네.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과 그 월세는 회사의 이익이고 네. 그 아파트의 가격은 주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월세 수익률이 나는 10% 안 되면 안 살래. 네. 나는 20%는 돼야 돼. 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월세라고 하는 건 나름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니까 그쵸. 현재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그런 거.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네. 장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핵심은 지금 얼마 버는지 누구나 압니다. 알죠. 왜냐하면 네이버에 나오니까. 네. 근데 그게 월세였다면 네이버만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월세가 아니므로 그 회사의 이익이 향후에 늘지 줄지 네. 여기서 뭐 준공되지 않은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그럼 월세가 네. 얼마 나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럼 내가 모르죠.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 네. 여기 주변에 집값이 이 정도고 월세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나오겠네? 네.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기업이 얼마를 벌겠네라고 하는 것을 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네. 저 이 주식 사도 될까요? 라고 뭔가 물어봐요. 네. 그럼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3년 후에 그 회사의 순이익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할 수 있으면 네. 사도 돼요. 그러면 제가 뭔가 이 스킬적인 부분은 금방 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어허. 근데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이익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했는데 네.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면 이익이 뭔데요? 아니면 왜 3년 후에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너무 공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월세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임대사업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식의 가격은 이 회사의 이익을 월세라고 생각하고 네. 적정한 수익률을 내가 계산할 줄은 알아야 된다. 약간 아파트보다는 건물 투자에 더 가깝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는 나중에 팔려고 하는 거니까. 그 동네 1층, 2층, 3층, 4층, 5층 수익률을 월세를 알아야 되고 네네. 그 이거의 합이 이 동네 수익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홍대면 뭐 4%, 강남이면 1.몇% 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수익률에 맞춰서 이게 싼지 아닌지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PD님 같은 경우에는 홍대 강남의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는 걸 대략 아는 거잖아요. 네, 그냥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공부를 과거에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아시는 거고 네. 그 얘기는 미래에 그 홍대라는 기업이 네. 이익이 얼마나 될 건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홍대가 4%라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뭐 25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월 연세가 네, 그럼 네. 천만 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4%를 하려면 네, 네. 그럼 건물이 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5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 사야죠. 그럼 8% 수익률이잖아요. 네, 너무 네. 좋잖아요. 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이런 걸 보죠. 이게 혹시 가짜 임차인이 아닌가? 그렇죠. 이 월세가 정당하게 내는 가격인가? 그렇죠. 그게 네. 제가 어려운 말로 하면 표준화된 이익이에요. 이 회사의 이익이 네. 지금 부풀려져 있는 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작년에 네. 언택트 주식 많이 팔아라라고 얘기할 때 네. 이게 지금 언택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이지 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얼마 안 쓸 거다. 네. 반대로 컨택트 주식들, 코로나 피해를 본 주식들은 지금 네. 큰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 거지 나중엔 이만큼 벌 거야 라고 네, 하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는 게 적정한 이익, 표준화된 이익을 찾아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홍대랑 강남의 월세를 아는 것은 네. 그 회사가 얼마를 벌지 아는 것, 네. 그다음에 그 월세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지금 일시적으로 공실인 건지 향후에 공실이 늘어날 건지 아는 것은 표준화된 이익을 계산하는 거, 네. 그 이익을 대비해서 이 건물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이에요. 아주 똑같이 주식과 네. 부동산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가 이제 앞으로 월세가 늘어날 것인지, 소비가 더 증가할 것인지, 그렇죠.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늘어날지. 그거는 이제 부동산의 약간 네. 뭐라고 하면 초고수인 거잖아요. 아, 그런 거를 알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네, 네. 그게 말하자면 지금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홍대랑 강남은 네. 이 정도 돈 나오겠지라고 투자하는 사람은 뭐 중수 정도 되는 거고 네, 네. 옛날에 익선동 같은 경우 네, 네. 거기 진짜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재개발되고 되게 잘 될 거야 해서 네. 익선동을 싼 값에 한 20년 전에 제주도 사놓으신 분들 네, 네. 이런 분들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게 아, 오를 거야도 있지만 네. 거기가 인기가 많아지면 월세가 많이 나올 거고 월세가 많이 나오면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나중에 오르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생각을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랑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네. 더 바보 게임이라고 그래요. 더 바보 게임? 네. 그게 뭔가요? 이 외국말을 번역해서 약간 말이 이상한 건데 네. 옛날에 가족 오락관 아시죠? 네. 가족 오락관에 제 기억으로 마지막 게임이 뭐였냐면 네. 이렇게 귀에 못 쓰고 아, 네, 네. 고요 속에 폭탄 외침. 돌리는 거야. 폭탄. 아, 폭탄 돌리기. 네. 네. 고요 속에 외침인데 폭탄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갖고 네. 있다가 터지면 내가 지는 네, 네, 네.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뭐냐면 폭탄은 언젠가 터져요 분명히. 네. 근데 나한테만 안 터지면 되는 거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는 그렇죠. 거죠. 나만 아니면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바보 게임이 뭐냐면 네. 나는 이 아파트가 지금 1억인데 네. 이게 비싼지 싼지 모르겠어. 월세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네. 입지가 어떤지도 몰라. 근데 네. 과거에 5천이었는데 1억 됐으니까 누가 네. 2억엔 사주겠지. 나는 이걸 1억이 적정 가치인지 아닌지 계산할 수 없는 바보이지만 네. 나보다 더 바보라서 2억에 사줄 사람이 있을 거니까 네. 라고 생각하면 더 바보 게임인 거고 아, 네. 그게 아니라 여기가 1억인데 1억인 이유는 입지가 이래서 이런 거고 향후에 이 입지가 좋아져서 월세가 올라갈 거니까 한 2억 정도는 적정 가치가 되겠네. 나는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한 사람은 투자자인 거죠. 아하. 한 끗 차이 인데 네. 끝과 끝을 보면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머나. 네. 더 바보 게임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더 바보 게임에 누가 더 바보인가 게임에 네. 아, 저는 더 바보가 더 그건 줄 알았어요. 아, 더 한 명?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더 바보인가 네, 네. 이 게임, 네, 그 게임을 나는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대부분이 네. 그거는 뭐 전문 투자자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메타버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메타버스 세계가 될지 안 될지 되면 어떤 기업이 얼마나 벌지도 모르지만 네. 메타버스는 내가 먼저 느꼈으니까 일단 하나 사놓고 네. 이거 메타버스 관련주래 좀 비싸게 사줘. 네. 사 팔고 또 나 12만 원 산다 13만 원 팔고 이거는 네. 더 바보 게임이라는 거예요. 스타트업 투자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스타트업 투자가 처음에 뭐 인맥 좋은 사람이 초기에 시드로 들어가가지고 네네네. 뒤에 받아줄 사람들 세팅해서 너무 지금 네. 직설적으로 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 왜요? 네, 저도 매우 네. 공감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기저에는 네.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쪽에 그 네. 업계에 돈이 없으면 네. 정말 훌륭한 창업자가 아니면 투자를 못 받아요. 그걸 입증하지 않으면. 네. 근데 지금은 돈이 갈 데가 없다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가고 네. 정부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키워주려고 매칭 펀드 이런 거 만들어주고 네. 해외에서 뭐 나스닥 상장하면 뭐 100배, 1000배, 만배 상장이 되고 이런 걸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일단 창업해. 피디님 저랑 창업 아무거나 하시죠. 네. 유튜버계 뭐 신사임당. 그래서 창업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업가치 100억인 거고 네. 100억에 투자한 사람은 100억 투자했으니까 그 다음에 200억이겠네.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이게 투자가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한 판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건데 네. 경영자가 너무 중요하지만 아니 경영자가 아니라 돈을 싸들고 온 사람이 맞아요. 소맹한테 투자 받았냐 네, 뭐 이거죠.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가를 계속 보고 그렇죠. 그거를 하게 되는 아까 얘기한 캐시우드 뭐 레이달료도 마찬가지예요. 캐시우드 우리 돈나무 누나가 아직 테슬라 안 팔았으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좋다고 했으니까 네. 얘가 나보단 똑똑하니까 일단 투자를 네. 해보자. 네. 그다음에 나보다 무식한 애가 받아주겠지. 그런데 네. 끝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네, 끝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가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굴러가는 거에 마지막 게임을 IPO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뿌리고 계속 푹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걸 그렇죠. 그거를 나는 파는 거죠. 네, 그것이 사업 자체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그렇잖아요. 네, 그냥 네.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가장 최말단에 있는 더 바보 게임을 끝내는 거. 그렇죠. 거기에 빠져나오는 게
그렇죠. 최대 목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이 창업가 분들을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그 중에 네. 이제 일부 아까 말씀하신 피디님께서 네, 네. 말씀하신 류에 나는 투자를 받으면 네.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투자 받은 게 내 가치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네, 표현하시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투자받은 거는 내 네. 지분이 희석되거나 또는 내가 빚을 낸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언제부터 내가 잘난 거에 가치가 됐냐. 전혀 그렇지 않고 스타트업도 결국에는 돈을 벌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네. 그거를 인정받는 거고 언젠가는 돈을 못 벌고 계속해서 투자로만 가면 네. 옐로우 모바일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옐로우 모바일 아직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뭐 그 회사는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실체가 아예 없죠. 그래서 다 깜빵 갔고 지금 재판 받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 막 그 피키캐스트 우주인 나올 그렇죠. 때 그렇죠. 그때죠. 근데 이제는 네. 뭐 아예 사라졌죠. 세상에.